만나면 좋은 친구 MBC. 홍성 서부면에서 서산 부석면으로 이어지는 6.5km의 길. 고향탐구대장이 찾은 곳은 광활한 천수만을 가로지르는 서산 A지구 방조제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기 많이 와봤는데 걸어보기는 또 오늘이 처음이네요. 아, 네. 이렇게 차로만 다녀보셨어요? 맞아요. 네. 지금 여기 천수만은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해서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4,700만 평이라는 간척지가 생겼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네. 싱글 침대를 가지고 여기 와서 쭉 누워 있어도 다 꽉 차지 않을 정도예요. 아, 진짜 그 정도 넓이라는 말씀이세요? 네네네. 와. 천수만 일대 방조제가 생기면서 북쪽엔 인공 담수호 간헐호가, 남쪽엔 푸른 서해가 펼쳐지는데요. 서산 A지구 방조제에서만 볼 수 있는 색다른 풍경. 이 길 위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가 자전거 길이었어요? 네. 자전거도 있고 다닐 수 있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길인데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한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 뽑혔어요. 태안, 서산, 홍성을 잇는 천수만 자전거길. 서산 AB지구 방조제 위로도 8.3km의 자전거길이 이어집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3월 자전거 여행지로 선정되면서 천수만 자전거길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평지예요. 그래서 초보자들도 이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바다 보는 재미, 자전거 타는 재미 일석이조네요. 그렇죠. 나도 자전거 타고 싶다. 방조제를 따라 길게 이어지는 천수만 자전거길.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라 도보여행을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걷다 보니 광활한 간척지가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바다와 평야를 끼고 있어서 풍광이 다채롭더라고요. 쭉 한번 걸어보니까요. 드넓은 들판도 있고 바다도 천수만도 있고 여기 진짜 걷는 재미가 있네요. 네. 조만간 이곳에 벼가 심어지면 초록초록해서 초록물결이 이루어질 것이고 가을이 되면 황금물결, 겨울이 되면 겨울철새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아주 풍요로운 곳인데 사시사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와,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요. 계절마다 뭐 걸어도 좋고 자전거도 한번 가져와서 여기를 한번 거닐어 봐야겠어요. 오늘 좋은 곳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발로 천수만 자전거길을 탐구한 시간 어느새 간헐도에 도착했습니다. 간헐도에 오면 꼭 맛봐야 하는 음식 역시 굴밥이죠. 배고파. 여기가 맛집. 아, 배고프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가 그 네. 굴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요. 저희 굴밥이 최고죠. 근데 요맘때 꼭 먹어줘야 할 요리가 하나 또 있어요. 굴밥 말고요? 네. 간헐도 굴밥에 도전장을 내민 음식은 뭘까요? 뭐예요, 사장님?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버섯하고 대추하고 은행밖에 안 보이는데? 자, 이게 갯벌에 숨어 있는 것처럼 이 고명 아래에 뭐가 숨어 있어요. 잠깐만요. 버섯 밑에 살포시 몸을 숨기고 있던 건? 이 바지락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굴이 겨울에 맛있는 것처럼 봄이면 또 바지락이 정말 맛있어요. 3, 4, 5, 6월에 폭발적으로 개체의 크기도 커지면서 영양을 흡수하거든요. 그때 제일 영양이 듬뿍 들었을 때 먹는 거예요. 봄이 제철인 바지락, 벌써 살이 제법 올랐습니다. 살오른 바지락 수북히 깔아주고 버섯, 대추로 영양까지 끌어올린 바지락 영양밥. 참기름 한 바퀴 둘러서 달래장에 비벼 먹으면 집 나간 입맛 돌아오는 건 시간 문제래요. 와, 향이 확 올라오죠? 진짜 달래향이며 참기름 고소한 냄새며 또 그 바지락의 해물 시원한 향까지. 와, 너무 맛있겠다. 간헐도 갯벌에서 잡은 봄바지락 입안 가득 넣고 탐구해봐야죠. 바지락 영양밥 한 숟가락에 박수가 저절로 나옵니다. 맛있죠?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입니다. 아주 통통한 살이 진짜 쫄깃쫄깃
맛있대요. 이렇게 드시면서 기름을 살짝 곁들여 드시면 식감이 훨씬 또 올라가요. 은은한 단맛이 나는 가늘도 바지락. 김에 싸 먹으면 풍미와 식감이 더 좋습니다. 향긋한 김내음과 함께 어머머, 요 바로 앞에 있는 천수만이 가늘도 바다가 제 입안에 그냥 쏙 들어왔네요. 너무 맛있어. 싱싱한 제철 바지락을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아삭한 채소 넣고 새콤달콤 무쳐내면 봄철 별미가 따로 없습니다. 향긋한 참나물까지 들어가서 냄새만 맡아도 식욕이 살아나더라고요. 새콤하고 매콤한 맛하고 함께 봄철에 드시면 나른했던 우리 몸을 확 깨워주면서 입맛도 살려주고 그러니까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천수만 자전거길 걷느라 몸이 나른했는데요. 바지락 회무침 한 젓가락에 춘곤증도 안녕. 저는 바지락 회무침은 처음 먹어보거든요. 아, 정말요? 사실 조금 비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가늘도 밥상에 오른 제철 바지락. 단백질과 철분, 타우린이 풍부해 봄철 면역력을 키우는데도 그만입니다. 올봄 가늘도 갯벌이 기운 바지락 꼭 만나보세요. 겨울에 영양만 좀 굴이 있었다면 봄에는 몸을 깨워주는 바지락이 있었네요. 여러분도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이 바지락 드셔보실래요? 드셔보실래요? 이제 수선화의 향기에 흠뻑 빠져볼까요? 말린 수선화로 향수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뭐 뿌려놓으신 거 아니죠? 꽃에 부드럽고 달콤하고 은은한 향. 네, 수선화를 따서 말리기까지 과정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와, 향 진짜 좋다. 저 많이 넣을래요. 수선화 폈다는 소식 듣고 이제 곧 상춘객들이 밀물처럼 몰려올 텐데요. 한철 곱게 피어 우리를 위로해줄 봄의 전령. 봄의 향기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면 나에게 어울리는 수선화 향수도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와, 제가 사실 향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인위적인 향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아프니까. 와, 근데 이거는 진짜 그 꽃잎 천연의 그 향 자체여서 그런지 저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수선화의 꽃말이 자기애입니다. 예, 꽃말하고 딱 맞는 표현을 하셨어요. 어머, 아니 근데 진짜 향이 너무 좋아요. 네. 수선화가 된 신화 속 나르시스 이야기처럼 서산 유기방 가옥에서 만난 수선화 향기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싶다면 이 수선화 향을 꼭 한번 만나보세요. 다윤아, 사랑해. 천수만 자전거길을 따라 걸으며 서산의 봄을 만났습니다. 천수만의 상쾌한 봄바람이 불고 있고요. 가늘도 밥상엔 싱싱한 제철 바지락이 등장했습니다. 100년 된 전통 가옥에 피어난 노란 수선화 물결까지. 여러분도 우리를 향해 손짓하는 서산의 봄을 만나보세요. 자연을 통한 치유 체험과 레포츠가 함께 있는 오늘의 첫 번째 장소. 이야, 이 편백향 너무 좋은데? 이 소리, 이 청아한 소리 뭐지? 놀라셨죠? 아니 제가 이 소리에 이끌려서 왔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거 제사 때 쓰던 그릇 같은데? 그렇죠. 이거 뭐예요? 그릇 맞습니다. 근데 이건 명상을 하는 노래하는 그릇 싱잉볼이라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불면증도 많으시고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 불면증과 스트레스를 이렇게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주는 명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하시기에 가장 좋은 명상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제대로 찾아왔네요. 예, 잘 오셨습니다. 싱잉불 명상 체험도 하시고 또 차도 한잔 하시고 힐링 한번 제대로 한번 하시고 가시죠. 싱잉불의 울림을 들으며 내 마음의 울림을 잠시 접어두는 시간. 이제 코로 숨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하고 길게 내쉬어줍니다. 저기 채영 리포터, 혹시 잠든 거 아니죠? 눈을 한번 떠보십니다. 선생님, 네. 이 소리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청아한 소리 덕분에 머리도 그렇고 몸과 마음이 뭔가 좀 개운해지고 힐링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저 눈 뜬 거 보셨죠 방금? 좀 잠이 왔어요. 잠이 오셨어요? 어휴, 명상을 잘 하신 겁니다. 잠이 오셨다는 건 싱잉불 소리 파동이 뇌파를 안정시켜서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이완되는 거거든요. 뇌파가 안정된 겁니다. 우리가 뇌파가 안정이 되어야 몸과 마음이 빨리 이렇게 이완이 되거든요. 명상을 잘 하신 겁니다.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는 첫 번째 힐링 타임. 자, 이어지는 두 번째 힐링은?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잔잔하게 힐링했잖아요. 제가 말하는 힐링 포인트는 이런 액티비티한 거.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힐링 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보기만 해도 다양한 체험 기구에 올라가고 미끄러지고 뛰어내리며 스트레스를 날리는 이곳. 야 선생님, 여기 오니까 우리 친구들도 엄청 재밌어 보이고 이거 좀 액티비티한 게 되게 많은데. 아 그럼요. 네, 여기 뭐 있어요? 점프앤 캐치, 클라이밍, 하늘 오르기, 수직 슬라이드 등 레포츠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야, 뭐 얘기만 들었는데도 벌써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네, 그럼 제가 이 중에서 뭘 먼저 좀 타볼까요? 클라이밍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클라이밍? 클라이밍 한번 해보시죠. 아 이거요? 예예. 예. 이거 하면 어디에 좋아요? 클라이밍은 전신 근육을 발달시켜주고 또 성취감도 심어주고 클라이밍 끝까지 올라가면 내가 정복했다는 표시로 등을 펴게 되어 있습니다. 야, 성취감도 발달되고. 그러네요. 예. 그럼 이거 한번 타볼까요? 예, 한번 타보시죠. 좀 무섭진 않아요? 아니, 안 무섭습니다. 괜찮아요? 예, 예. 정말 안 무서운 거 맞죠? 자, 이제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조심히 네. 올라가십시오. 화이팅!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 잘 간다. 잘 가. 안 무서워? 무섭지? 나도. 아이고. 이거 할 때 밑에 보면 안 되겠어요. 이거 무서워서 못 올라가, 못 올라가. 계속 위를 봐야 돼, 위를. 아, 이제 바로 앞이다, 근데. 다 간다, 다 간다. 올라올 땐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포기할까 싶기도 했는데 선생님이 말한 대로였어요. 성취감이 정말 굉장하네요. 땀과 함께 스트레스도 모두 날려버리고 그렇게 가벼워진 몸으로 뛰어노는 아이들. 무서운 걸 못 찾는데 위에 올라가니까 재밌었어요. 동네에서 아이들이 흔히 접할 수 없는 체험기구들인데 와서 해보니까 아이들이 담력도 느끼고 성취감, 스릴도 느낄 수 있어서 재미있게 잘 즐겼던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떨어지면서 제대로 킬링타임을 즐기는 체험 리포터. 근데 조금 무섭긴 했어. 진짜 무서운데 요거보다 조금 더 하드한 거 있잖아요. 더 무서운 거, 막 공포에 덜덜덜 떨 수 있는 거. 나 약간 그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어요? 한번 가보실래요? 당연하죠.
해줘. Let's get it. 더더더 짜릿한 킬링 타임을 맛보기 위해 바로 찾아온 이것.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데. 얘 넌 이름이 뭐니? 응? 와! 여러분, 이 스케일, 이 소리 들리시나요? 와, 이 소리만 듣기만 해도 이 뭔가 공포스러운 전율이 온몸에 쫙 흐르는데요. 저도 이제부터 제대로 킬링 타임 한번 즐겨볼게요. 우후! 저도 태워주세요! 우후!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스카이 타이스 코스와 어른들을 위한 스카이 트레일 코스까지 총 118개 코스로 이루어진 국내 최대 규모의 스카이 트레일. 오, 친구 방금 엄청 잘하던데 오늘 타니까 이거 좀 어땠어요? 다양한 코스들도 있고 술이 넘쳐서 좋았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했는데 너무 즐거웠고요. 아이들도 너무 신나게 하는 것 같고 일주일 동안의 스트레스가 다 풀린 것 같습니다. 이대로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다. 바로 체험에 나선 체험 리포터. 오, 흔들흔들.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나, 하나. 아! 오호, 예. 호, 호. 7번 올빼미 출발 준비 끝! 출발하겠습니다! 우와! 저 새 된 것 같아요! 진짜로 이렇게 나니까 너무 재밌어! 한 마리 올빼미가 된 듯 시원한 재미 느껴지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심장까지 더욱 짜릿해지는 번지 점프까지 즐겨줘야 제대로 된 코스의 끝인데요. 7번 올빼미 긴장되십니까? 많이 긴장됩니다. 될까입니다. 방황 준비됐습니까?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섭습니다. 밀지 않습니다. 감독님 무섭습니다. 살려주십시오. 7번 올빼미 하강 완료했습니다. 진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왔습니다. 와, 진짜 짚라인 저리 가랍니다. 와, 번지 점프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죠. 자연이 숨쉬는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선물 같은 시간. 오늘 이렇게 명상에서부터 번지 점프까지 힐링과 킬링 타임을 즐겨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끌리던가요? 지친 일상 속에서 쉼을 더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떠나보세요. 마음이 차분해지는 힐링부터 손끝이 짜릿해지는 킬링까지 순한 맛과 매운맛으로 스트레스를 확 날려보세요. 군산 여행에서 레트로 감성 물씬 나는 첫 번째 장소는 우와, 철길이다. 와, 확실히 살았던 흔적이 되게 많다. 여전히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경암동 철길 마을. 기차 소리 기억하는 풍경 속엔 길게 뻗은 기찻길 위 추억과 낭만의 흔적도 있죠. 오! 여기! 와, 성진 씨랑 보영 씨가 기념으로 남기신 것 같은데 지금도 행복하신가요? 아유, 묻지 마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렇게 직접 와보니까 집들이 다 있는데 실제로 기차가 왔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는데요? 1970년대 그때 이제 마을이 완전히 형성이 됐다 그럽니다. 합판으로 얼기설기 지어진 집으로 살았는데 기차가 갈 때는 빨래라든가 뭐 이렇게 널어놨던 것을 다 걷고 일제강점기 신문을 만드는 재질을 운반하기 위해 철도를 개통했는데요. 기찻길 옆으로 형성된 마을 사이로 최근까지도 기차가 운행됐다니 신기하네요. 기차는 사라져도 철길 흔적은 남아 사람들에게 추억의 장소가 됐습니다. 여기에도 뭐 새로운 게 있다고요? 근대 추억을 감상할 수 있고 다양하게 즐길 거리와 체험거리가 있는 관광지로 지금 변한 모습이에요. 기찻길 따라 쭉 레트로 감성역에 도착했습니다. 오,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달고나도 있고 추억의 간식 달고나도 못 참지. 오, 올리고
널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직접 많이 하시나 봐요. 어린 친구들은 또 색다른 경험을 하니까 여기서 많이 하는 거고 어른분들이 이제 추억의 감성 때문에. 이 설탕 냄새, 녹는 냄새도 되게 좋고 그리고 연탄불이 되게 따뜻한 것 같아요. 달고나 제대로인데요. 색깔로 보면 합격. 어디 한번 깨볼까? 이어. 익어졌어. 그래도 맛은?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경암동 철길 마을을 찾은 시간 여행자들. 세대 초월하며 추억을 방울방울 만드는데요. 가족, 친구가 함께 가면 더 즐거운 이곳. 추억의 간식은 여행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오, 직접 이렇게 쫀득이를 굽고 계시네요. 연애할 때 왔었는데 한 9년 만에 와서 좀 새롭네요. 와이프분도 같이 오셨나요? 와이프는 안 왔어요. 구워먹는 쫀득이의 맛, 아는 이들은 못 참는데 다음엔 같이 와서 드세요. 이젠 가래떡 굽기 기술 들어갑니다. 따끈하게 잘 구운 가래떡 하나, 열 핫도그도 부럽지 않은 그 맛, 맛있죠? 레트로 감성 사진 찍기, 재밌겠는데요? 사진만 봐도 너무 예쁘고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와, 제대로 놀 줄 아신다. 여전히 청춘 멋지다. 그때 어떤 추억을 되살리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옛 추억에 젖어드는 것 같아요. 가방 던지고 놀이 생각나고. 군산으로 레트로 여행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벽화부터 옛 추억이 가득한 이곳 말랭이 마을입니다. 저는 그림을 캠퍼스에만 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벽을 캠퍼스 삼아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네요. 이런 돌담길 진짜 드라마 아니면 보기 힘들었는데 여기 군산에 오니까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구불구불 되게 예쁘게 되어 있는데 야, 이렇게 직접 만드시는구나. 항구 도시인 군산에서 어부들의 시름을 잊게 해준 곳부터 갈까요? 와, 여기서 술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자연 발효로 만들어서 드셨던 탁주. 그래서 이렇게 펴줘야 됩니다. 요만큼이요? 아니, 조금 더. 막걸리 만들기 체험, 누룩 냄새는 어때요? 되게 고소한. 고소하면서도 누룩의 향, 이 향이 이제 막걸리에도 그대로 향이 나고. 술 만드는 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쉬운데요? 고두밥에 누룩을 섞고 물을 부어 막걸리를 만들어 보는데요. 예전 군산에는 큰 양조장이 있었고 이곳에서 만든 청주가 전국적으로 인기 많았답니다. 우리 동네는 그 물이 좀 유명했어요. 무엇을 담아놔도 이 동네 물이 좋아서 맛있다. 물맛주와 음식도 맛있다는 말랭이. 아이들도 발효과학 직접 체험해봅니다. 네, 누룩이 이만큼 들어갈 수 있어요. 옷 걸어주세요. 꼬치꼬치 초콜물이 아닐까요? 직접 만드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쌀알 동동 뜰 때까지 항아리에 담아 선선한 곳에 두고 며칠 기다려야죠. 향 좋다. 와, 이렇게 향기가 좋은데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막걸리 나왔으니 파전 등장은 국물. 반죽 비율 예술인데요. 재료도 듬뿍이고요. 막걸리 하면 파전 아닙니까? 맛있겠다. 어머님, 근데 여기 이렇게 야채도 많이 들어가고 오징어도 많이 들어가고 하면 네. 이거 남는 거 없으신 거 아니에요? 군산의 말랭이 마을 인심은 엄마의 인심이야. 오는 손님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신선한 걸로. 숙련된 기술 들어가는 어머니. 와, 바싹하게 잘 부쳐졌다. 막걸리 한 잔을 양은 그릇에 졸졸 따라 잘 부쳐진 파전과 함께 맛봐야죠. 기름향기 솔솔 맡으며 파전 한입 먹는 재미. 이게 세상 사는 맛이죠. 파전에 막걸리를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부러울 게 없네. 말랭이 마을엔 볼 것들이 많은데요. 완전 레트로 그 자체인데요? 와, 진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발소. 와, 옛날에는 이런 옷을 입었구나. 뿌띠한데요?
자, 이제부터는 소리에 집중할까요? 말랭이 마을에는 마음의 울림판 소리 공간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먼 데에서도 몸 건강히 잘 챙기고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에게 보고 싶어. 요새 영상이 대세인 세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음성만 들어보니까 음성이 주는 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옛날 축음기가 여기 그대로 있네요. 이거 좀 보세요. 돌로 만든 라디오래요. 돌에서 나오는 라디오 소리는 어떨까? 추억의 LP. 와, 용필 오빠다. 여기에는 LP판이 가득한데 사실 제가 이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느껴보니까 되게 굉장한 것 같아요. 우와, 책방 이름이랑 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바닷바람 불어오는 산비탈 언덕에 따스한 햇볕을 맞으며 책 읽기. 낭만 가득한 일인데요. 작은 공간에서 채우는 마음의 양식. 말랭이 마을에서는 다양한 예술 작품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말랭이에서 함께 살기 때문이죠. 와, 제가 여기 오면서 보니까 벽화도 진짜 예쁘고 특히 여기 책방도 아기자기한 게 되게 예쁜 것 같은데 혹시 예술인 분들이 좀 오시고 좀 마을이 많이 바뀌었나요? 2022년에 우리 말랭이 마을 입주 작가 여섯 분이 들으셨고 한 달에 한 번씩 말랭이 골목잔치라고 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대접도 하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잔치 벌리고 있습니다. 산비탈 말랭이 마을은 마음을 충전하는 곳인데요. 힐링을 선물하는 순간을 놓치면 안 되겠죠? 책을 읽는 것도 좋고 시도 필사하며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간을 잠시 멈춰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 연꽃을 눈셋이라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가. 남겨진 흔적은 낯선이와 새로운 소통을 만들어줍니다. 진짜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과거와 현재가 교차가 돼서 뭔가 되게 좀 색다른 느낌도 들고 거기에 예술까지 같이 더해지다 보니까 약간 군산이라는 도시가 좀 종합 선물 세트 같은데요? 하루쯤 날 잡아 군산으로 여행 떠나볼까? 그 시절 추억과 향수로 마음을 두드리는 여행. 시간을 거슬러 옛 추억을 여행하고 싶다면 콕 찍어 군산으로 고고고! 흥겨움이 가득한 군산으로 레트로 여행 떠나보세요. 섬에서 죽어간 사람 돌이 되어 어김없이 봄이 오고 다시 4월입니다. 76번째의 봄을 맞는 4.3. 4.3의 영령들을 위로하고 남은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자리. 가슴 가득 뜨거운 감동으로 출렁했던 전야제 현장으로 함께 가봅니다. 76년 전, 그때도 이렇게 봄은 눈부셨겠지요. 그래서 더욱 아팠던 그날의 기억 4.3. 매년 4월이 되면 제주는 추모 열기로 가득합니다. 무대에서 4.3 전야제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제주를 비롯해 도내외 문화예술인들이 해마다 모여 4.3 영령과 유족들을 위로하고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저희들 전야제를 한 게 94년 제주 민회총이 생긴 이후부터 꾸준하게 전야 행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도민들이 먼저 사월을 기억하고자 애썼고 그리고 그 수많은 울림들 속에 문화예술인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월이라고 하는 제주 현대사를 문화예술로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4.3 전야제의 주제는 디아스포라인데요. 국내외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광주는 이불년 행진곡이라는 노래가 있어서 힘이 나는데 제주는 4.3의 대표곡 잠들지 않는 남들을 부르고 나면 힘이 축축 빠진다. 왠지 슬프고 그래서 이걸 좀 힘차게 부를 수는 없겠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광주 음악인들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힘이 나는 거예요. 빠르게 부르니까. 그래서 그러면 4.3 전야제 때 광주의 음악인들이 제주에서 한번 이 노래를 힘차게 불러주면 안 되겠냐 이런 요청이 있어서 광주의 5월 음악인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제가 오게 됐습니다. 올해 전야제에는 특히 지난해 초연돼 호평을 받았던 뮤지컬 4월이 조금 더 새롭게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이번에는 드라마 구성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고 대본도 좀 다듬었고요. 그리고 넘버 중에 절반 이상을 새롭게 작곡을 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의미를 좀 담아내기 위해서 일본에서 벌어졌던 제일 제주인들의 싸움 그리고 그들의 삶들을 뮤지컬에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해방 공간을 살아했던 젊은 청춘들의 꿈과 그리고 좌절 그리고 거기에서 피어난 사랑 이야기를 제주 4.3이라고 하는 것의 비극을 과 함께 많은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덧 공연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연장을 찾아주셨네요. 4.3을 기억하는 유족을 비롯해 4.3을 알고 싶은 젊은 세대까지 다양한 이들이 함께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고 어떻게 보면 생명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거는 그런 생명다리를 내어주신 우리 조상님들을 잊지 않고 그 생명을 받아서 어디에든 살고 있는 우리 제주 다이아스포라 모든 사람들이 안고 가는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작품을 준비하였습니다. 광주에서 온 5월 공연단도 잠들지 않는 남도를 힘차게 불러주었습니다. 말살당한데는 역사가 없다. 역사가 없는 데는 인간의 존재가 없다. 반세기 동안 기억을 말살당하고 역사의 암흑 속에 매장당한 제주 4.3. 하나는 막강한 권력에 의한 타살, 다른 하나는 공포에 질린 선 사람들 자신이 스스로 기억을 망각으로 들이쳐 죽이는 기억의 자살이었다. 디아스포라의 삶을 생생하게 살고 있는 제일 제주인의 공연은 깊은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私と韓国、清州というのは私の父親のふるさとでもあり私のふるさとでもあるんです。私の生き様のアイデンティティだと思っています。この長く封印されてきたこの史実を
歌を持って残したいと思いました。ということで一日も早く戦争のない平和な日を願って歌わせてもらおうと思っています。반독적인모의자아이가쓰러졌다아이가쓰러졌다소요사태의책임은전적으로시위자들에게있다땅도외쳐하늘도외쳐1947년3월1일한층더다듬어진뮤지컬4월4.3을피해일본으로건너가디아스포라의삶을살아야했던제일제주인김시종시인의삶을모티브로한창작뮤지컬인데요해방공간을살아가야했던제주청년의아픔을노래합니다그때새로운세상을꿈꾸었던청년들의순수하고뜨거운열정이깊은감동을전해줍니다아직도마음이두근두근거리고요뮤지컬로보니까4.3에대해서그냥개념적으로또는뭐알고있었던이야기가너무생생하게와닿고4년만이에요그래서정말자기고향으로왔다는생각이많이듭니다오늘정말뮤지컬도좋고박보선생님노래도아주좋았고감동스러웠어요정말고마웠습니다 4.3 을빼놓고동북아세에형대사를그려내지못하는네또그러기위해서그사람그것을배우고역사를올바르게인식하는그런수준에도달했다하는것이우리가해놓은일들의하나의성과라고나는생각하고있습니다 4.3 의광풍속에서어쩔수없이고향을떠나떠돌아야했던사람들기억하고추모하고오늘의되살릴때비로소그들은고향에편히돌아올수있을것입니다파릇파릇한채소들이가득뿌리에흙이없네요흙이없어도알아서척척스마트팜에서자라는유럽포기채소와엽채류들농업마이스터김경희사장님과신용철부부의초록빛농장을소개합니다춘천시내에서도한참떨어진지암리이곳에선1년365일내내신선한채소를만나볼수있는농장이있습니다넓은농장안에서자라고있는친환경채소들이무려20가지가넘는데요하종부터수확까지농장을운영하고있는김경희신용철부부농장이뭔가특별해보이는데요아래에서뽑고위에서뽑고2단으로운영되고있는모습이특이합니다공간을좀이렇게나누어서하다보니까2층재배를하고있고위에는지금로메인종류인데요중요한거는저는키가신사장님보다좀작아요그래서팔을뻗기싫어서 밑에있는것만하고요얘가이렇게예쁩니다네그래서밑둥을이렇게잘라서수확을하는거고요2층에는주로포기채로수확하는종류들만심고있어요예잎을따는거는높이가있어서좀 힘들고불편하니까포기상추는주로이제버터헤드그다음에뭐청경채로메인그다음에카이피라그다음에텐디타로메인종류도있고요끊임없이나오는작물들이름외우기도힘들것같은데요2층에딸기까지도대체얼마나다양한종류의작물을키우고계신건가요얘는참나물이고요얘는접근대고요케일이고요얘는이제들깨잎근대크리스피아노청경채가있네요네
들어도 생소한 이름들, 대부분은 유럽 출신의 포기 채소입니다. 샐러드에 초록색만 있으면 색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색감을 낼 수 있는 빨간색 계통의 그런 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얘는 로메인 상추이긴 한데 양상추처럼 잎이 도톰하면서 아삭한 식감이 있어요. 그리고 크기도 너무 크지 않고 제 손바닥에 딱 얹을 수 있는 샐러드용도 되고 얘는 쌈으로도 이용하기에 되게 적합한 그런 아이고요. 토마토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흙을 막 파헤치지 않는 한은 토마토 뿌리를 볼 수 없어요. 자, 근데 토마토가 어떻게 자라는지, 뿌리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토마토 뿌리가 하얀 할아버지 수염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그리고 물이 뿌려지고 있죠, 지금. 씩 하고. 뿌려지는 액을 먹고 얘네들이 자라는 거예요. 이곳 채소들의 비밀이 바로 아래에 숨어 있었는데요. 흙 없이 물과 양분을 뿌리에 뿌려주는 분무수경 재배. 뿌리에 송골송골 맺힌 거 보이시죠? 보통 엽채류를 분무수경 재배로 하지만 이곳은 딸기, 토마토, 오이 등 다양한 작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친환경 스마트팜, 농장은 어떻게 이런 기술과 장비를 갖추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여기가 이제 그 사경 재배를 했었는데 한 10년 정도 토마토하고 오이만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그 지금의 분무수경 재배 방식으로 바꾼 게 2002년부터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채소를 키우고 있고 여기는 이제 친환경 농장이라 일단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고요. 저희 거를 이제 그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장성이 오래 간다는 거. 두 번째로는 맛은 다 틀리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적으로 쌈채소는 맛이 다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풀맛이 난다고. 근데 저희 농장은 뭐 깻잎은 깻잎 고유한 맛이 나고요. 케일은 케일 고유한 맛이 나고 그 맛들을 다 이제 그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 향과 맛을 좌우하는 거는 미네랄이거든요. 천연 미네랄을 첨가해서 재배하고 있어요. 물통이 있는데 거기 이제 양분과 수분을 혼합할 때 미네랄 같이 첨부해서 키우고 있어요. 공부는 끊임이 없으니까 지금도 이제 계속 연구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또 재배하고 있어요. 예, 전공이 원예학이에요. 김경희 사장님은? 농학이요. 그냥 친구로 오랫동안 지나다가 그냥 네 스펀지에 스며들듯 그냥 네 같이 그러면 살자 그래가지고 의견 차이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농업에 있어서는 저보다 되게 많이 선배시거든요. 그리고 알고 있는 그 무한 그 현장 경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재배라든가 이 환경 제어라든가 하는 거는 저희 남편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교육, 홍보, 마케팅, 경영 뭐 이런 것들은 다 제가 해요. 그 이제 어떤 것이든 자기한테 주어지는 일을 참 성실하게 잘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20년이 넘도록 부부가 함께 노력해 발전시켜온 스마트팜.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작물을 계절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판매할 수 있다는 건데요.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안정적인 경영 방식을 이뤄냈습니다. 김경희 씨는 전국의 9명뿐인 친환경 채소 농업 마이스터 중 한 분이기도 합니다. 농장에는 미래 농업인을 꿈꾸는 실습생들이 꾸준히 찾아와 부부의 노하우를 배워갑니다. 제가 창업을 시작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직접 경험하러 2학년 1학기 실습으로 여기 왔습니다. 대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자세한 것들을 여기서 하니까
저도 농대를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대표님이 마이스터이셔가지고 이제 다른 교육을 통해서 왔는데 이런 실습을 통해서 이제 좀 그 차이점을 알아가면서 이제 적응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실전 기술들을 아낌없이 전수받고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싱그러운 부부의 농장, 건강한 식탁을 위해 땀 흘리는 농부들인데요. 이렇게 정성으로 키운 채소들의 맛도 궁금해집니다. 사이사이에 흙이 하나도 없어요. 물로 키웠으니까. 그래서 씻을 때도 되게 편한데 얘 밑에를 이렇게 잡고요. 흐르는 물에 놓고 이렇게 살살 먼지 털듯이 그렇게 씻으면 끝! 그냥 드셔도 돼요. 네. 버터헤드 레터스하고 그다음에 얘는 텐디타 그리고 아삭한 식감이 있는 멀티 그린을 가지고 네, 한입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소들은 먹기 좋게 한입 한입 뜯어두고 삶은 두부면에 바질 페스토와 토마토 마리네이드를 섞어줍니다. 방울토마토는 밑둥을 열십자로 해가지고 끓는 물에다가 해서 껍질을 벗기시는 거거든요. 자, 얘를 첨가해서 버무려주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쉬워요. 얘를 한 손에 잡고 두부면을 살짝 올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방울토마토 하나 이렇게 올려주고 취향에 따라 토핑을 도해내면 한입 샐러드 완성! 평범한 유부초밥에 참나물 무침과 당근 볶음을 얹으면 알록달록 예쁜 색색깔의 손이 절로 가는 요리로 완성됩니다. 자, 아세요. 농업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김경희, 신용철 부부. 항상 더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 싶은 두 분의 꿈을 들어봤습니다. 일반 이제 청년 농업인들 멘토링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네, 성심껏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이라는 게 이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농업에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고 싶어요. 탐스런 한 포기의 꿈. 춘천의 스마트팜을 이어가는 농부들을 응원합니다.